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광주시장 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꼽혀온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의 단일화가 강훈태 후보로 결론이 났습니다. 광주시장 선거판도는 이제 윤장현, 강훈태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단일화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후보는 강훈태 후보라 한다. 승패는 갈렸고 패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약속. 저는 처음 약속드린 대로 강훈태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훈태 후보는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밀실 야합 공천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6.4 지방선거에서 필승하는 것이 우리의 단일화의 목표입니다. 양측은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용섭 후보는 맡겨만 준다면 흔쾌히 선대본부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양측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빛나는 정치 역사를 쓰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상승작용을 할지 아니면 이용섭 후보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지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선 이용섭을 연호하며 위로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전에 소식을 알았는지 이 후보 지지자들은 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차례 모두 강훈태 후보에게 밀려서 본선행에 실패한 이용섭 후보는 선거가 끝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